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준 15포작인데요.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블루 너클부터 작 해보도록 하죠. 망치도 미리 다 구해왔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호를 사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경매장을 좀 봐봐야겠다. 이노센트. 인호 얼마죠? 주문해 온 적. 1800원이에요? 아, 1700원에 샀는데. 그렇고. 이노센트가 그러면은. 이노센트도 900이나 하네요. 왜 갑자기 확 올랐냐, 가격이. 원래 700, 800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주문으로 광활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없어졌는지 볼수 있겠지요? 장신구 주원작 해도 되죠? 내가 우프를 타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봐야 되겠구나. 잘안 된다. 50포작, 50포 준비되어 있죠. 인호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안 되는데? 너무 안 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좋습니다. 몇 짝이에요? 4짝 같은데? 그죠. 다시 한번 50%. 성공하면은 순백하고요. 실패하면은 오케이. 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바꿔놓을까?
아, 성공했군요. 좋았습니다. 원래는 모자라도 그냥 모자란 채 그냥 했죠. 한 줄이 얼마죠? 9,000개니까 1,700원씩 했지. 만 개에 1,700만원인가? 저는 오작이요. 아, 너무 안 된다. 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걸 알려달라는지 모르겠어. 아, 상자 손에 뜰 것 같은데. 하하. 좋습니다. 지금요, 7작일걸요? 코야 뭐 때에 따라 다르죠. 많이 붙을 때도 있고.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예상 판매 가격은 10억에서 11억 정도? 그게 제일 다 무난한 것 같아.
아, 두개 남았는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잘 팔면은 한 11억, 12억까지 되는 것 같고요. 보통 한 10억에서 11억 사이 같아. 아, 하나 남았다. 한손도끼 적게 달라고? 한손도끼 끼는 직업이 누구예요? 아, 12억 선불입니다. 네네. 이거요? 옵션에서 바꾸면 돼요. 그래픽이 있어요. 아, 너무 많이 쓴것 같은데. 아, 안 됐네. 아, 이번엔 들어가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아하. 아, 지금 피버 타임이잖아요. 아, 됐다. 얼마 썼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기 또 돌려봐. 1, 2, 3, 4, 5, 6, 7, 7, 4, 28. 30개로 고치자. 30 곱하기 9,000. 곱하기 1,700. 어, 괜찮은, 나쁘지 않네요. 자, 4억 5,700 들었지요. 4.5, 4.6 가자, 4.7 가자 합시다. 망치가 들어갔으니까 4.7억 정도 좋습니다. 그럼 옆에 거. 나쁘지 않네. 아니죠, 노자 가격도 있는데요. 아, 이노 하겠습니다. 어! 아, 생각 잘못했다. 잠깐만, 여기에 3,000개 뜨였지. 어,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다, 다시. 한줄 빼면 되겠지? 아, 실패를 두려워 저는 좋습니다. 아, 저는 오작이요. 아, 꼭 세 개 되면은 다 실패하더라. 아, 아니네요. 왔다. 아, 안 됐다. 70% 할게요, 70%. 70%가 한 1,500 정도 했었나? 아우, 다행이다. 아, 긴장돼.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똑같잖아, 옆에 거하고. 어제부터 시작이 똑같네요. 똑같은 시작인 것 같군요. 네네, 방송 시작 시간이에요.
아, 15% 한번 갈까? 아. 주원이요, 저는 미리 사놨죠, 1700원. 1670원이었나? 손재주 10렙이. 아, 말렙이, 말렙. 그게 그건가? 어쨌든 10%. 네네. 아, 가, 백섬 얘기하고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거 몇 시간째인 줄 아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요, 순백은 선자주 영향 안 받아서 10%요. 어, 돈 얼마 투자한다고 얼마 나올지는 모른답니다. 캐논 셔터 좋죠. 아, 진짜 하나가 제일 짜증나는 것 같아. 아, 팔짝 아닌가? 아, 팔짝이야. 인어 확률 40%.
윤희원은 유튜브에 윤희원 8000 검색 치면 나온답니다. 아니요, 손재주 영향 안 받아. 말레비어 하는 건 아니죠. 확률 차이일 뿐이니까. 근데 안 하는 게 좋겠죠. 아, 이게 한 장만 좀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 됐다. 잘 됐네요. 아마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자, 1, 2, 3, 4, 5, 9, 4, 36. 38개 칩시다. 38 곱하기 9,000. 곱하기 3,000, 1,700. 이렇게 많이 썼어. 잠깐만, 계산 다시 해봐. 1, 2, 3, 4, 5, 20. 21, 22, 20. 아, 그러네. 한 23 곱하기 9,000. 곱하기 1,700. 3억 5천 정도 썼는데. 망치 값 들어가니까. 그래, 한 3억 7천 쓰자. 잘 들어갔네. 얼마 안 들어갔네. 3억 7천 정도로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을 한번 보러 갈까요? 아, 저도 구매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3억에서 3억에서 샀고, 하나는 3.9억에 샀네. 있을 겁니다. 아, 묵혔나? 모르겠네. 3억 9천, 그죠? 3억 9천에 하나는 어디 있어? 모르겠네. 3억에 샀거든요. 그럼 대강 합계를 해보면은 7.7에다가 7.7 7.6 그 정도 되겠네. 야, 너클 얼마입니까? 개꿀이죠? 야씨. 이게 아마 4억이었던 거, 3.9억이었던 거 같고. 그럼 저희의 목표는 얼마입니까? 10억씩만 팔아도 한 2억씩 남죠. 하지만 저희는 62초업이라는 거 아주 명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제가 파는 건데. 그렇다면은요, 시세 검색을 한번 해볼까? 좀 팔린 거 없나요? 내가 판 거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거보다 좋은데.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애매한. 어허. 11억 5천이란 말이죠. 근데 내 거 11억에 팔고 있는데. 아, 그냥 기다렸다. 나 천천히 팔까? 그게 개선해보는 거 같냐? 11억이 올려놨는데. 아니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10억 5천에 두고. 이거를 11억으로 하자. 그럼 되겠지요? 오케이. 이것으로 블로우너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